예, 14일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파도가 아주 좀 있죠. 날씨는 굉장히 좋네요. 어제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여기가 호텔 빌딩인데요. 여기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는 새벽 2시까지 하더라고요. 엄청 오래 하죠.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이 깡통 로봇도 보네요. 예, 일단 오늘 아침에 전화해보니까 선플라워는 결항인 게 이제 확실하고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 울릉도 알림이 그 앱 알려주신 분 그 되게 고맙네요. 물론 제가 저쪽에서도 확인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확인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울릉 알림이 깔아서 이렇게 딱 보니까 선플라워, 선라이즈워 다 결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안심하고 잤네요. 저는 그거 확인 안 했으면 혹시 모르니까 새벽 5시 일어나갖고 가서 대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갖고 아침에 푹 잤네요. 그래서 화물차 회사에 전화해보니까 화물선 두 개가 있거든요. 미래해운이랑 금강해운. 일단 미래해운은 차는 뭐 당연히 실을 수 있지만 운전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는 같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금강해운에 전화해 보니까 거기는 되긴 되는데 그 자리가 없다. 사람이 탈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이따가는 또 혹시 모른대요. 그래서 일단 금강해운에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어저께 이제 구독자 여기 세 분 오셔갖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했는데 차를 보내잖아요. 이제 화물선은 갈 수 있으니까 차를 보냈는데 만약에 제가 내일 그 여객선이 또 결항이 되면 제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차만 울릉도에 가 있고 저는 여기에 있는 되게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전화해서 차만 다시 보내주세요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차가 이게 제 수중에 없으면 뭔가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가봐서 금강해운에 차만 가고 저는 거기 못한다 이러면은 이번에는 그냥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내일 또 선플라워가 뜬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또 목요일에는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울릉도에서 떠나는 배편이 더 변수가 많다고 하네요. 그쪽에 아 그래서 막 그 수험생들도 막 일주일 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간다고 해도 저희가 어차피 금요일에 반납을 해야 돼서 좀 힘들지 않을까. 오늘 못 가면 제가 같이. 그렇습니다. 여기 여객선 터미널도 다 지금 문 닫았네요. 어차피 선플라워가 오늘 못 떠서 선라이즈호도 못 뜨고 근데 화물선은 뜰 수 있다고 하네요. 두 개가. 이렇게 보면 지금 날씨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파도가 좀 높고 근데 어디야 도대체? 이게 여기가 금강해운이라고 간판이 없어요. 분명히 저 배는 저기에 있는데 금강해 아 저 있구나 금강해운. 아, 까막눈인가? 저 어제도 여기 왔는데 저걸 못 봤지? 예, 금강해운, 울릉포항, 전천후, 카페리 화물선. 일단 여기 가서 이게 금강 11호거든요 이거 차 당연히 없죠. 근데 이게 화물차 우선이라서 일단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차를 한 대 더 하시는 게 나도 지금 그래서 빠지는 차 있는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못 들어가니까 예. 차들이 지금 몰려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 자리가 혹시 예약하신 분 중에 빠지게 되면 그 사이에 예.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 지금은 큰 차들도 있고 해서 괜히 올 같은 경우도 좀 파도가 세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 붙이게 되면 차끼리 또 가다가 또 기스가 날까 싶어서 그게 염려가 돼갖고 예. 예비로는 잡아드릴 수는 있는데 예. 자리가 되면 실을 드릴 수 있고 억지로 노력은 해볼게요. 예.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예. 안 되고요. 어쩔 수가 없고요. 예, 그렇죠. 그게 뭐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예. 저 궁금한 게 예. 이거 저 승용차는 예. 저기 그 오너가 같이 못 타요? 근데 가능은 한데 예. 최우선적은 화물차 우선입니다. 예. 화물차 기사분들 12명까지가 가능한데 예. 지금은 오바돼 갖고 탈 수가 없어요.
탈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은 아예 탈 방법이 없어요. 아. 지금 아까 여기 타러 오신 분들도 예. 원래 같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가니까 예. 내 차 못 들어가고 차는 빠지고 짐만 보내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니까 지금 자리가 도저히 없어요. 이게 애매한 게 제가 이제 차를 울릉도에 보내면은요. 이게 내일 저 여객선이 저기에 또 뜬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차만 가 있고 저만 여기 있으면 맞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만 가가 있는 거고 예. 배 들어갈 때까지 여객선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여객선 내일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지금 현재 내일까지 힘들대요. 아, 내일도 힘들어요? 예. 내일 희박합니다. 수요일까지는 뭐 갈 가능성 상당히 높은데 예. 내일은 장담 못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희박하다 봐야죠. 그러면 굳이 지금 무리하게 차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아 그러면 저기 차만 들어가 있으면 뭐 나중에 전화해서 차 좀 다시 와줘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아 되게 되죠. 될 돼요? 수는 있는데 네. 사람은 그럼 괜히 돈 들고 그거 왔다 갔다 할 필요는 뭐 있어요? 그렇죠. 수요일에 들어가시면 그렇죠. 차라리 연하나 딱 수요일에 들어가시면 낫지, 안전하게. 그러면 수요일 같은 경우는 아마 차하고 같이 들어가실 가능성 많거든요. 내일은 여기서 힘듭니다, 사실. 내일 힘들어요? 예, 예, 예. 내일은 내일 힘들어요. 지금이다, 오늘보다. 거의 확실하게. 예, 예. 거의 막 90% 이상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예. 사람 안 들어가는데 차 지금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뭐 어떤 말 하는 거예요? 아, 저 승용차. 아, 스팅어. 예. 예. 무조건 들어가셔야 된다는데 배가 못 들어가는데 왜 합니까? 그쵸. 자리도 없고. 제가 금요일까지 저기 다시 서울 가야 되겠고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힘들다. 예. 수요일날 가고 목요일날 아침에 도착인데 그날 또 배 또 나와야 되는데 내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렇다고 여객선을 예. 되는 것 같으면 오늘 차만 보내고 내일 바로 들어가면 그나마 그래도 예. 괜찮은데 예. 도저히 방법이 없죠. 지금 일정이 안 맞죠. 예. 일정이 이번에 좀 그러네요. 다. 그러게요.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도저히 예. 차 방법이 없어요. 아 오늘은 그럼 오늘은? 예, 오늘은 뭐 죽었다 깨나도 사람 탈 자리는 없습니다. 아. 예. 그냥 차는 혹시 모르고요. 예비로 혹시나 싶어서 했지만 그 대면은 해드리지만 안 그러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지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세요. 예. 아이고. 예, 방금 들으신 것처럼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저 미래해운 가서 한 번만 더 물어보려고요. 안 그러면 올라가야 되겠네요 이번에. 여기서 3.9km예요. 이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그 바다 건너에 있네요. 17분이나 걸려요. 3.9km인데. 그러니까 저분 말씀으로는 차를 굳이 뭐 먼저 보낼 필요가 있냐. 괜히 가지도 못하면은 왔다 갔다 돈만 들고. 이게 아마 편도 20만 원이거든요. 이 차만. 거기다가 이제 파도 치면은 배 저기 흔들리잖아요. 근데 차 사이가 너무 좁으면은 부딪히니까. 저 유럽에서도 차 탈 때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럽에서 차 배 타면은 차 싫잖아요. 그러면 되게 그 바짝바짝 붙더라고 그래요. 주차할 때 저도 항상 그거 보면서 아니 이러면 그 배 저 막 흔들릴 때 부딪히지 않나 걱정되고 그랬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은 또 그 부딪히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막 쿵쿵 부딪히면서 주차하고.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근데 수요일 날에는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거의 확실히 내일은 안 될 게 확실하고. 근데 제가 만약에 수요일 날 가면은 여기에 지금 또 이틀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오후에 도착을 한다고 해도 아 이건 뭐 어떻게든 답이 안 나오네요. 혹시 모르니까 미래해운 가서 한 번 더 물어보고요. 미래해운은 자리가 있다고 아까 한 것 같긴 했는데 근데 그저 금강해운도 제가 아까 오전에 한 8시인가 전화하니까 제가 어저께 오후에 전화했잖아요. 아침 7시 45분에 전화 오더라고요. 금강해운에서. 그래서 8시에 전화하니까 여긴 좀 신호가 헷갈리네. 그래서 아까 8시에 통화했을 때는 자리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자리가 찼네요. 미래해운은 아까 오전에 자리가 있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은 탈 수 없고.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한번 가서 물어보고요. 안 그러면 그냥 올라가야죠. 이거 참 그 되게 뻘쭘하네요. 막 인스타랑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커뮤니티에 독도간다 하고서 거창하게 써놓고서. 도착하고 하루 만에 이거 올라가게 생겼으니 참나. 아.
그래서 이번에 저 포항 와서 느낀 건데 여기 포항이 대체로 되게 친절하네요. 사람들이 저 금강에 온이 진짜 친절하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여기 뭐 호텔이나 GS마트나 어저께 저녁 먹은 보쌈집이나 다 되게 친절해요. 아 진짜 이 차 갖고 울릉도 가는 거는 그냥 몸만 배 타고 가는 거랑 차원이 다르군요. 사실 몸만 가는 것도 이게 기상이 좀 변수가 많아서 뭐 예약한다고 확실한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차 타고 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니군요. 특히 이게 지금 태풍 영향권에 있어갖고 반납 시간을 더 연장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여기서 되게 오래 있어야 되거든요. 뭐예요 그럼. 아 참 진짜 좀 되게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리고 여기가 그 남쪽이라 그런지 되게 덥네요. 근데 사람들은 다 긴팔 입고 있고 두꺼운 옷 입고 있고 저만 반팔 입고 있어요. 저 오전에 오늘 추울 것 같아갖고 긴팔 입었다가 그냥 다시 반팔 입었죠. 더워서. 지금 딱 반팔 입고 있으면 딱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가는군요. 저 건너편이니까. 아 그리고 제가 어저께 잤던 그 호텔 있잖아요. 거기 있는 그 거리가 포항에서 제일 번화가래요. 어쩐지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 했죠. 근데 포항은 대구나 부산과 달리 그 경상도 그 사투리 억양이 그렇게 세지가 않네요. 그리고 제가 막 그 GS마트나 호텔 카운터 보쌈 먹을 때 카운터 아줌마한테도 물어봤는데 파도가 이 정도면 내일 배가 못 떠요? 막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만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직도 파도가 세긴 세군요. 여기서도 파도가 이렇게 팍 쳐서 올라오는 게 보여요. 세긴 세군요. 날씨는 끝나기 좋은데 오늘은 어제와 달리 바람도 별로 안 불거든요. 어제는 바람이 좀 되게 세게 불었는데 지금은 바람이 별로 안 불고 근데 여기 저쪽에 그 영일대 해수욕장보다 여기가 경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건물은 저쪽보다 화려하진 않은데 이쪽 그 바다 그림이 이쪽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영일대 해수욕장보다. 아 그리고 그 영일대 해수욕장은 여기도 그렇고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이 바다랑 이 도로랑 너무 가까워요. 높이도 거의 같고 그래서 진짜 여기 침수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도로에 보면은 그 써 있어요. 뭐 지진 해일 피난처 뭐 이렇게 표지판도 있더라고요. 여기네. 잠시 후 목적지가 여기는 근데 뭔가 되게 엄청 외진 곳에 있네.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시멘트 공장인데. 제 미래 해운이 어디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입니다. 분명히 주소에는 미래 해운이 여기라고 나왔는데 어제 그 구독자분이 그러는데 포항이 그 외지 사람이 좀 많대요. 여기 뭐 무슨 그 큰 회사들이 많이 있어갖고 외지 사람들이 좀 많다고. 아 저기 있네 미래 해운. 아 이거 주소가 틀리잖아 그러네. 여기가 아니라 건너편이네요 미래 해운. 아까 여기 있는데 왜 제가 못 봤죠? 까막눈인가 진짜. 저렇게 간판이 크게 있는데 세상에. 아 여기가 포항 울릉 화물 터미널이군요. 미래해운 배 크기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금강 그 11호랑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사무실이 어때요? 근데 사람들 이렇게 친절해요. 근처마다 여기 차 대라고 그러고. 예, 역시나 아까 전화한 것처럼 오늘은 안 된다고 하네요. 일단 오늘은 그 사람도 12명이 다 꽉 찼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승용차는 그 오너가 같이 못 간대요. 하, 잠깐만 좀. 하, 아침에 그러면 잠 뭘 좀 먹으면서. 아 배고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냥 올라갈까 바로? 아 근데 어저께 내려왔는데 바로 올라가기가 좀 약간 억울하잖아요. 여기 뭐 식당 이런 거 없나 보죠? 여기는
이쪽은 그렇게 많더만. 아 배고파. 저 진짜 웬만하면은 이번에 가려고 기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반드시 금요일에 반납을 해야 되냐. 근데 확인 한번 해보겠대요. 이따 답장이 와서 그래야 된다 그러면 오늘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 미래해운에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게 선적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되냐. 그렇지만 반드시 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래요. 선적은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대요. 그러면은 제가 이게 월수금이거든요. 금강이나 미래 둘 다. 그러면 제가 화요일에 그냥 저만 먼저 가고 가고 그 수요일 밤에 스팀어가 그래서 그 다음날 오면은 뭐 이러면 좀 낫지 않을까. 기아가 이거 저기 반납 시간을 늘려준다면. 지금 이렇게도 지금 머리를 써보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미래해운은 2차가 한 23만원? 뭐 이렇게 20여만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죠. 금강해운은 20만원이라고 했는데. 근데 전화했을 때 아가씨가 여기가 그 선플라워 일성해운이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 내일 확실히 못 뜨나? 내일도 못 뜨는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대요. 자기네들도 저기 뭐 대저의 해운에서 연락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파도가 좀 높으면 확실히 이거 승객을 타고 가는 거라서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너무 힘드니까 뭐 웬만하면 안 뜨긴 한대요. 그리고 듣던 대로 아무리 일찍 차를 갖다 대봐야 반드시 선플라워를 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대요. 왜냐면 이제 화물 우선이라서 그날 그날 만약에 이제 화물량이 많다 그러면 이제 이런 승용차는 못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단점이래요. 아무리 일찍 와서 저기서 기다려봐야 다음날 아침에 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울릉도에 차 갖고 가는 건 되게 좀 애매하죠. 제가 지금 금강해운에 왜 왔냐면 한번 또 물어보려고요. 혹시나 기아한테 물어보니까 또 뭐 될 것 같이 얘기를 하네요. 연장이. 저는 그냥 연장이 안 되면 속 편하게 떠나려고 했는데 또 연장이 또 될 것 같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참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 지금 점심 먹으러 갔고요. 저 기아 답변 기다려야 되고요. 또 12시니까 밥 먹으러 가야죠. 굶을 순 없잖아요. 터미널 가서 물어보려니까 또 마침 또 점심시간이네요. 12시부터 1시. 저기 써 있어요. 오늘 저 결항이라고. 근데 내일이 결항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내일이라도 제가 여객선 타고 갈 수 있으면 이거 오늘 보내면 그래도 좀 딱 맞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제일 가까운 비너스텔 저기서 자야죠. 최단 거리. 일단 저는 저 밥 먹으러 가고요. 차는 어제 주차된 갤럭시 호텔에다가 세우고요. 거기가 그 차단길이 있는데 그냥 입출입이 되게 자유로워요. 다른 분들도 저기다 세우세요. 혹시 여기 와서 주차할 데 없으면 뭐 따로 무슨 표를 끊는 것도 아니고 되게 좋죠. 저 비너스텔 저런 건 얼마일까요? 저는 일단 뭐 먹을까? 아 배고파. 여기가 저녁에 보니까 여기 주차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차가 되게 빽빽하게 서 있어갖고 어제가 일요일이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차를 세우고요. 이게 열리잖아요. 나갈 때도 그냥 내보내주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완전 번화가인데 바로 길만 딱 건너면 맥도날드 있죠. 스타벅스 있죠. 음식점 질비하죠. 이야 진짜 좋다. 주차는 정말 최고네요. 근데 오늘 만약에 있게 되면은 잠은 여기서 안 자려고요. 저기 제일 가까운 그 비너스 모텔 거기서 자야죠. 이제 호텔 밑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에서 일 조금 하다가요. 저기 좋네요. 오지 막 팡팡 터지고 와이파이. 스타벅스 가려다가 스타벅스는 저 의자가 불편해요. 의자가. 근데 투썸은 저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조금 컴컴해서 탈이지만. 근데 이 주차장 정말 좋네. 입출입도 자유롭고 공짜에. 기아 연락 기다리는 동안 커피숍에서 일을 했는데 기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낮에는 차가 진짜 없네요. 근데
근데 월요일 오전 일찍까지 연장을 했어요. 근데 엄밀히 보면은 월요일 아침 일찍이라서 사실상 일요일이죠. 일요일 일요일까지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좀 애매하죠. 제가 최대한 수요일까지는 여기서 울릉도를 가야지 일요일날 여기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 여객선 터미널 가서 한번 물어보고요. 뭐 보나마나 내일 돼봐야겠지 라고 할 건데 지금도 들어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 카운터에 왜 없나 했더만 지금이 결항이라서 거의 직원이 안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 벨 누르면 나오더라고요. 한 1분 있다가 일단 내일도 결항이 되는 게 확실해요. 물어보니까 저 오후 3시는 돼야지 그 다음날 그 출항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 모레 이 여객선을 타고 가려면은 최소 내일 여기서 3시까지는 있어봐야 되는 거죠. 차 반납도 이틀 뒤로 미뤘겠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그냥 올라가면 되게 아쉽잖아요. 뻘쭘하고. 그래서 내일 오후 3시까지 여기서 기다려보고요. 그 다음날에도 못 간다 그러면은 그냥 저 올라가고요. 갈 수 있다 그러면 배 타고 가고 이 차는 그 저기다 이제 수요일날 맡겨서 다음날 목요일날 찾는 걸로. 일단은 독도에 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차를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3시 40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예전에 가봤던 그 호미곶 있잖아요. 호미곶 그 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려고요. 여기서 호미곶까지 36km밖에 안 되는데 57분 걸려요. 1시간 걸리네요. 1시간. 여기서 부산까지도 1시간 한 40분인가? 그밖에 안 걸리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요. 호미곶 해맞이 광장. 이 순정 내비게이션은 거리는 같은데 시간은 1시간 7분 나오네요. 좀 더 걸... 되게 오래 걸리네.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됐고요. 저기 저 금강해운은 이제 갈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이쪽으로 가야 돼요. 유턴해야 돼서. 지금 뭐 3시 이제 50분인가 밖에 안 됐는데 뭐 벌써부터 뭐 모텔에 들어가 봐야 뭐 하겠어요. 호미곶 가서 구경이나 좀 하고 그러려고요. 내일 딱 3시 돼서 속편하게 결항이다 그 다음날 그러면 그냥 바로 딱 집으로 뜨고요. 아니면은 이 차를 바로 저기다가 세워놔야죠. 오후 3시에 그래서 선플라워를 타고 갈 수 있으면 좋고요. 차 실어서 아니면 일단 저 표만 끊고서 이거는 저 금강해운에 보내고 그래야죠. 지금 보니까 저기 여객선이 선플라워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더 있더라고요. 선플라워, 선라이즈, 저기 우리누리 이렇게 세 개가 있더라고요. 이 각각 다 매일 출항을 하는데 그 아침에 출발하고요. 똑같이. 근데 저 시간은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하네요. 근데 그 중에서 선플라워가 저는 제일 유명한 걸로 알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가 포항 북구고요. 호미곶이 포항 남구에 있네요. 저 예전에 그 벤츠 CDI 투어 때 거기서 들려서 사진 찍은 곳. 사실 내일 모레라도 이게 출항이 확실하기만 하면은 이거 그냥 차 오늘 보내도 되거든요. 오늘 저녁에 지금 딱 4시니까. 근데 차가 없으면은 제가 뭐 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 일단 불편하기도 하고 굳이 뭐 차를 먼저 보내서 이틀 먼저 보내서 그렇게 세워놓을 이유는 없죠. 제가 아까 호텔 주위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차는 그 뒤에다 세워놨잖아요. 그 호텔 바로 뒤에. 이제 그 근처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영일대 해수욕장 앞에는 식당이 진짜 되게 많아요. 많은데 뭔가 좀 이렇게 마땅히 딱 들어가서 먹을 만한 또 그런 건 또 없더라고요. 뭔가 그 앞에는 식당은 많은데 다 좀 되게 무거운 메뉴들 있잖아요. 곱창. 여기 곱창집 왜 이렇게 많아요? 오히려 여기 바닷가인데 횟집은 별로 없고 곱창집, 고깃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점심부터 또 그렇게 무거운 거를 좀 먹긴 그렇고 제가 또 원래 주로 가벼운 식사만 해서 그렇게 무거운 거 먹으면 좀 그렇죠.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그 양쪽으로 200m씩 왔다 갔다 걸어가는데 여기 간단하게 먹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저께 저녁에 먹은 그 꽃돼지 보쌈집인가? 거기 또 갔죠.
어저께 저녁에 먹은 그 꽃돼지 보쌈, 보쌈 정식을 먹었는데 사실 그게 좀 별로 이렇게 맛은 없었거든요. 보쌈은 많이 주는데, 고기는 많이 주는데 좀 고기가 좀 텁텁하고요. 그리고 공깃밥을 되게 조금 주더라고요. 보통 식당에 가면 공깃밥 이렇게 꽉 채워주잖아요. 근데 저기는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안 와야지 했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식당이 없어갖고 어저께 그 메뉴판에 저 돈가스가 있는 걸 제가 또 기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또 갔죠. 돈가스 먹었죠, 거기 가서. 근데 돈가스가 더 맛있어요. 보쌈보다. 야, 저는 진짜 태어나서 보쌈보다 돈가스가 더 맛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알았네요. 돈가스가 훨씬 맛있어요. 밥도 더 많이 줘요. 희한하게. 보쌈은 그 공깃밥 꽉 안 채워서 한 3분의 2밖에 안 줬는데 저기 돈가스 먹으니까 꽉꽉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웠죠.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 아닌데. 그렇죠. 수요일 날에는 여객선 타고 갈 수 있다 이러면은 이제 좀 복잡해지죠. 수요일 날 오전에 저는 가고 그 다음 날에 차가 오면은 그 차를 일단 받고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독도를 가고 목요일 날. 근데 목요일에 갔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접안을 못 한다. 땅에 못 내린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금요일에도 한 번 더 도전을 하고요. 오전에. 그래서 금요일에도 안 된다. 그러면 그날 금요일에는 또 화물선이 안 뜨는구나. 금요일에는 화물선이 안 떠요. 진짜 저는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사전 조사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이제 깨닫고 놓고 보니까 이미 이제 스케줄은 확정이 됐고, 그리고 제가 뭐 이때 태풍이 올 줄 알았나요? 일단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 사전에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변수가 많아갖고 막 지금 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네요.